특별한 내용이던데 오늘. 미랑 카부 소사이어티, 미랑 카부. 미랑 카부 소사이어티, 미랑 카부 사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랑 카부, 미랑 카부, 미랑 카부, 미랑 카부 소사이어티. 밑에 단어 시험 1번 dominate부터 알려드릴게요.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공공의. 퍼블릭, 공공의, 대중의. 지난번에 했지요. 자, 공공의 또는 대중의 다 좋아요. Next, equal, 똑같은. Western, 서양의. 서양, 동양, 서양 할 때 동서양을. 동서양을 통합하죠. 서양의. 자, 지금부터 단어 좀 알려드려요. 1번 dominate, 지배하다, come on. 다음, equal, 똑같은, 동그라미. Next, vote, 투표하다, tribe, 부족. 여기서 부족은요, 그 부족이야. 저기 우간다 부족 이런 것처럼 부족이에요. 자, western, 서양의, highland 몰라도 돼요. 자, so, first one, 서양의까지. 1번 dominate, 2번 equal, 3번 vote, tribe, western 다섯 개 옆으로 오세요. 자, next one, head. 아, 머리는 아닐 거고. 향하다. 뭐뭐로 향하다 할 때 그 향하다겠죠. 향하다. 오른쪽, religious, 종교의. Jungo, 종교적인, 종교의 다 좋아요. 향하다 말고 다른 뜻이구나. 야, 이걸로 외워. 근데 여기서는 우두머리래, 우두머리. 내용에서는 우두머리란 뜻이지만 우리는 향하다로 외우는 거이. 향하다, 뭐뭐로 향하다 할 때 향하다 되겠습니다. 자, 1번 당한 시험 1번 head, 향하다. Opposite, 반대. Household, 가족. Completely, 완전히. Completely, 완전히. 옆으로 오세요. Control, 통제하다. Religious, 정말 중요한 단어. 종교의. 그리고 그 옆에 정치, political까지. Political, 이런 거 잘 안 외워지니까 잘 보시고요. 자, first one 다시. Possession 빼고 다네요. Possession 빼고 전부 다. Head, 향하다. Opposite, 반대. Household, 가족. Completely, control, religious. political까지 시험입니다. 자, 내용 되게 희한한 내용이니까 잘 보세요. 미, 여, 그림 봐봐. 미낭카부 사회는 여자가 돈을 쥐고 있고 남자들이 저러고 있네요. 자,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There was a time. 이럴 때가 있었다. 이런 시대가 있었다. 그렇게 보면 돼. 시간 아니야? 이런 때가 있었다? When, 어떨 땐데요? Most society, 대부분 사회가 were dominated, 지배됐다 by man, 남자로. 우리나라네 남존 여비 사상, 남자는 존중시키고 여자는 아주 그냥 깔보고 were dominated, 지배된 세상이 있었어요. Man still, 남자는 still, 여전히. 시대가 바뀌었지만 남자는 여전히 홀드하고 있다. 홀드 다른 뜻이거든요. 단어 시험 봅니다. 보유하다. 세계 기록을 보유하다 할 때 그 보유 있죠? 요거 시험입니다. 홀드, 보유하다, 컬러. 오케이? So 남자들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뭐를? Most of the power. 대부분의 파워는 아직도 남자가 갖고 있죠. And family, 가족과 public life, 공공생활에서. 자, 대중생활에서도 밖에 가봐요. 정치인들, 정치인들 대부분 남자야. 기업 사장님, 사장님들 대부분 남자야. 가족에, 야, 너네 가족에 누가 왕이냐? 대부분 아빠가 왕이야. 다 안 그렇지만. Hold power. 요즘에 아직도 여전히 가족과 일상생활에서는 남자들이 그 파워, 힘을 갖고 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볼게요. It was only short time ago.
아주 얼마 전까지는 when woman 여자는 could not vote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In most Western country, Western 오늘 시험이죠. 서양이에요. 서양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여자들은 투표를 못했어. Also, 또한 in many developing country 옆에 있는데 개발도상국이라 그러죠. 개도국. 그럼 반대말이 뭐야? 선진국이야. 선진국은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develop에다가 ed 붙여요. developed country야. country는 똑같아. developed가 선진국이고 developing이 개발도상국이야. so developing country, 개발도상국, developed country는 선진국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 in many developing country, 많은 개도국에서는요. women, 여자들은 are still not equal, 똑같지 않아. 누구랑? men.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뭐 이런 데인가 봐요. however 그러나 여기 가자 우리. The 미낭카부 tribe, 미낭카부 부족. Who live in the highland, 고산지대에 살아요. Of West Sumatra.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에 수마트라로 가면 미낭카부 tribe가 있어. 미낭카부 부족이 있어요, 걔네들은. Have another way. 또 다른 방법이 있네요. 무슨 방법? running thing, run 다른 뜻이야. 어우, 지난번에 했잖아. 운영하다. 다른 방식의 운영법이 있네. This is a society. 여기는 society 사회야. Where 이 사회에서는요. Women have traditionally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have held 이거 아까 단어 시험에 있잖아. 어디 갔냐? 보유했다. hold의 과거, have PP, PP 형태도 보유했어요.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보유했어요. A lot of power, 많은 파워가 여성의 힘에 있습니다. 여기는 여자로 인해서 돌아가는 사회예요.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the oldest, 발음 check it out, the oldest woman, 가장 나이 많은 여자. In the family, 우리 가족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자, 웬만하면 할머니 아니겠냐? 할머니가 is usually 주로 head야. 그 안에 우두머리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향하다로 외울 거야. is usually 주로 the head, 우두머리야. 어디에 우두머리? of the household, 그 가족의 우두머리는 할머니. She control 그녀가 통제해요. 할머니가 the family money 돈과 possession 소유물 땅 집도 할머니 거 땅도 할머니 거 소도 할머니 거 전부 다 소유물을 할머니가 갖고 있어요. After she die 할머니 돌아가시면 her money 그녀의 유산이라죠. 우리말의 유산 그녀의 돈과 land 땅은 are passed on. 시험이다. Pass on to 누구누구에게 물려주다. 띵 또르렁 똥똥똥 이거 세개다 연결해야 돼. 이 투가 누구누구에게를 담당하고요. Pass on이 물려주다야. 그래서 Pass on to까지 해서 투는 누구누구에게. Pass on 물려주다. Her money, 할머니 돈과 land, 땅은요, are passed on to 누구한테 물려줘요? Her daughter, 딸. 이걸 무슨 개, 모개 사회라고 하죠? 할머니, 여자로 돌아가는 사회, 모개 사회야. But, 그런데, the 미낭카부 society, 미낭카부 사회는 is not, 아니야, exactly 시험이에요, 정확히. 정확히 the opposite 반대가 not 아니래. 야, 근데 이 미낭카부 소사이어티는 not exactly 하지만 정확히 opposite 반대는 아닙니다. 어디에 반대요? Of a traditional society 전통적인 사회죠.
하지만 미나카부 소사이티는 전통 사회에 정확히 그 반대는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정확히 그 반대는 아니라고 했을까? 이 이유 때문입니다. That's because 왜냐하면 women, 여성들은 do not control, 컨트롤하지 않아요. Completely 시험에 있어 완전히. 왜냐하면 여성들이 완전히 통제하는 건 not 아니거든. Society. 자, women, 여성들은 do not completely 완전히 컨트롤하지는 못해요. 미랑카부 men, 미랑카부 남자들은 can't own land, 땅을 own은 못하지만 own 시험, 소유하다. So, you, 하, 다, 밑에 possession이 있죠? possession, possess랑 똑같은 뜻이야. 소유하다, possess. 이 사람들은 own land,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own은 자신의 아니에요? 그건 형용사. own이 뜻이 두 가지야. 자신의. 두 번째, 소유하다, 동사. 이건 형용사야.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돼. Can't own land. 땅을 소유는 못해요. 할머니, 엄마 이렇게 여자만 소유할 수 있어. But 그러나 still have important role. 하지만 남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지요. Play는 역할을 하다에 하다를 담당하고 있어요. They usually, 그들은 men, 남자들은 take care of, 돌본다, 보살핀다. Most of, 대부분의 시험이죠. Religious, 종교적인, political, 정치적인 affair를 돌봅니다. 자, 마지막 단어 affair. 종교적인 affair, 정치적인 affair, 단어 시험 1. 일이야. 종교적인 일, 정치적인 일을 take care of. 그들이 돌봐요. 남자들이 땅은 없지만 정치와 종교적인 일을 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지문도 짧고요. 이거 하나 하는 날이니까 여기 조금만 더 읽어보고 한 번씩 같이 읽어보고 그럼 뒤에 문제 풀도록 하자. There was a time, 각자 지금 자리에서 읽는 거예요. 자, There was a time, 같이 ready, go! There was a time when most societies were dominated by men. Men still hold most of the power in family and public life. For example, it was only a short time ago when women could not vote in most Western countries. Also,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women are still not equal to men. However, the Minangkabau tribe, who live in the highlands of West Sumatra in Indonesia, have another way of running things. This is a society where women have traditionally held a lot of power. Most importantly, the oldest woman in the family is usually the head of the household. She controls the family's money and possessions. After she dies, her money and land are passed on to her daughter. But the Minangkabau society is not exactly the opposite of a traditional society. That's because women do not completely control society. Minangkabau men can't own land, but still have important roles to play. They usually take care of most of the religious and political affairs. So, 남녀, 남자의 역할, 여성의 역할, 대부분은 다 남성의 역할이 많은데 이 부족은 여성의 역할이 더 셌어요. 자, 뭐 topic.
제목 정해보자. 일단 미난카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이럴 수가. 미난카부 부족이 하나밖에 없잖아. 럴스럴스 이럴스. 그럼 뭐예요? 1번이죠. 여성의 역할. 미난카부족에서 여성의 역할. 오케이. 자, relationship은 관계란 뜻이에요. 엄마와 딸의 관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2번. Which is not true. 틀린 것 같이 찾아볼까 우리? Man. 남자는 dominated. 지배한다. Most society. 대부분의 사회를 남자가 지배합니다. 맞죠? 대부분 사회니까. Women, 여성들 in some country, 어느 나라의 여성들은 are still treated, 아직도 unfairly하게 대우받아요. Unfairly, 시험이야. 여기서는 부당하게. Fairly, 정당이에요. Unfair은 부당이에요. LY 붙었어요. 하게 대하셔줘요. Some country, 어느 나라의 여자들은 아직도 부당하게 대우받아요. 아까 있었지?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받는다고. Not equal. 평등하지 않겠어. The leader 우두머리 미난카부 tribe의 우두머리는 oldest woman, 가장 나이 많은 여자, 할머니라 그랬죠. 맞네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찾아보세요. Similar to 한 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그 단어만 알면 답은 나올 것 같으니까 similar to 뭐뭐와를 담당하고 있어요. to가 뭐뭐와 비슷한. 자, to는 뭐뭐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읽어보세요. The 미난카부 society, 미난카부 사회는 비슷합니다. 전통사회랑. 전통사회면 우리나라 사회잖아. 우리나라 사회 다 여자가 땅 갖고 있어? 여자가 다 돈 갖고 있어? 그럼 좋겠다. 아니죠? 답은 4번. 미난카부 맨, 남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맞잖아요. So 여기서는 전통사회와 미난카부 사회는 비슷하다. 아니에요. So 땅과 돈은 여자가 관리하는 미난카부 사회. 하지만 전통사회의 반대는 아니었어. 자, 채워보세요. When a 미난카부 woman, 얘가 The head of the household, 우리 집 대장이 die, 돌아가시면 이분이 이걸 알아야지. Normally, 주로 inherit, 물려받다. 이거 처음 나눈 단어잖아, 우리. 누가 물려받아요? 누가? 이분, daughter, 딸. 한 단어만 쓰면 돼. 딸이 Normally, 주로 inherit, 물려받아요. 뭐를요? Money, 돈을 물려받아, 재산을 물려받아. Affair, 일이었죠? 찾으세요. 같은 뜻, 일. 일이 없는데. 일 비슷한 거. 정치적인 일, 정치적인 일, 종교적인 일. 일을 다른 말로 사건이라고 해볼까? 사건, 일. 그럼 뭐예요? 이벤트, 사건. 그나마 비슷한 것은 여기선 이벤트가 돼야지. So, 이벤트, 마지막으로 사건까지 여기에 정답이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구가 나오고 조니 뎁이랑 바비 인형 나오네요. 요거 구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까지 여기고 직소 퍼즐 다음 시간에 나오네요. 그거 다음에 보겠습니다.